아,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아, 오늘 날씨 엄청 덥던데.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 정말. 저는 한낮에는 일을 잊진 않습니다. 이전에는, 한낮에 가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위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더위 한번 먹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말 진이 빠져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는 낮에는 방 안에서 빈둥빈둥 게으름을 피우고 아침 저녁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아침잠은 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잘못 일어나고 어찌됐든 보통 시골 분들은 4시 반쯤 일어나십니다. 4시 반에서 5시면 일을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각이 6시 반 가까이 지금 돼 가는데, 6시가 넘어가면 좀 이렇게 선선해져요. 해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1시간 반 정도, 예, 뭐, 1시간, 뭐 하지 무렵에는 8시경까지도 일을 합니다. 최근에도, 어제도, 제가 8시 가까이까지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산골이다 보니까, 좀 해가 빨리 져요. 좀, 평야지 같으면, 8시 정도에도 충분히 일할 텐데, 8시까지는 미처 못하고, 7시 한 40분? 네, 50분.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일을 하는데, 자,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 여기도 밭입니다, 물론. 밭은 밭인데, 제가, 이 또한 상당히 좋아하는 그 향이, 이 프레시한 향이, 좋아하는 민트를 심어놓은 밭에, 이제 선선해졌으니까, 풀을 좀 뽑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풀 뽑으러 왔어요. 그래서 온 길에 여러분들에게 민트에 대해서 민트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그껌 알죠? 스피아민트. 껌은 땡땡 껌 하면서 스피아민트, 프레시민트. 민트는 프레시하다는 겁니다. 이향 자체가 굉장히 그냥 맡기만 해도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민트는. 뭐, 기분이 좋아지는 향 중에는, 로즈마리 같은 것도 있지만, 뭐, 로즈마리는 로즈마리 나름대로, 라벤더는 라벤더 나름대로, 민트는 민트 나름대로. 그런데 민트가 정말, 정말 기분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밭 한켠에 조금씩 심어놓게 되면, 풀매다가 살짝만 건드려도, 정말 더울 때, 민트 잎 살짝 건들면 더위를 별로 못 느껴요. 이렇게 프레쉬한 그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피아 민트 껌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이런 그 다양한 민트, 스피아 민트라는 게또 있죠. 그 민트 중에. 저는 스피아 민트는 재작년인가? 다 죽어버리고, 지금은 페퍼민트, 애플민트, 초코민트,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하자기로 레몬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좀더 민트 종류를 좀더 늘려볼까 합니다. 아, 민트는 어디에 좋냐? 민트는 첫째 이 소화기 계통, 카모마일도 소화에 좋죠. 네, 소화하고 기관지 쪽에 좋습니다. 민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을 때도 민트차를 가끔 이제 마시고 하는데 그 외에는 뭐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뭐 신경 안정작용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다. 민트잎을 입욕제로 사용해가지고, 목욕을 하게 되면, 이게 피부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지? 피부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탄력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 있게, 예. 그게 민트랍니다. 그래서 민트류들이 대부분 뭐 좋아요. 그 대신 이제 이게 하긴 모든 뭐 식물들이 거의 다 카모마일은 따뜻하고 민트는 좀 차가워요. 그래서 너무 몸이 냉하신 분들은 적당히 조금씩 마시는 게 그리고 아무리 좋다는 것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일주일 단위로 바꿔서 물을 마셔도 바꿔 먹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차만 계속 먹으면 진짜 몸 냉해집니다. 예전에 보리차 유행했었죠. 네. 보리는 굉장히 차가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차갑다고 보리밥 안 먹을 수 없죠. 쌀밥에다 보리밥 좀 넣어 먹으면 건강에도 좋듯이 우리가 그런 거 다 가리면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내 몸에 정말 맞는 게 먹을 게 없어요. 내 몸이 차가워서 따뜻한 걸 먹는다손 치더라도 구절초나 카모마일을 먹는다손 치더라도 그것만 지나치게 장복하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카모마일에 대해서 그렇게 극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론 유럽 사람들은 식후에 항상 이렇게 카모마일 차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부작용이 적은 차 중에 하나죠. 카모마일이 정말 어린아이도 뭐 다 먹을 수 있는 게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또한 바꿔 먹어라. 카모마일 차를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마셨으면 그 다음에는 민트차로 뭐 일주일이나 보름, 그 다음에는 또 뭐 구절초차 한 일주일, 그 다음에는 또 뭐 다양한 차가 많이 있죠. 뭐 녹차도 좀 마시다가 커피도 좀 마시다가 예, 커피도 적당히 마시면 몸에 좋습니다. 예. 뭐 효능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열거하지 않으랍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뭐 다 무슨 뭐 만병통치약 같잖아요. 그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떤 분 그런 분 계셔요. 제가 거기 구독을 하고 있는데 약초에 대해서 아시기 많이 하시는데 그 약간의 효능이 있는 거를 그냥 다 어필하다 보니까 아 무슨 만병통치약 같고 그분 동영상 강의에 글쎄요 제가 봤던 한 80% 이상은 남자는 밤에 불끈 여자도 못 견디고 뭐 하여튼에 뭐 거의 다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골고루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드시라고. 아차 민트가 또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먹으면 금방 살이 쭉 빠지나? 그런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 민트류들이 대부분 자 그 지방을 좀 분해하는 게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레몬밤도 같은 그 꿀풀과이고 지방 분해 효능이 뛰어나요. 근데 레몬밤은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써요. 너무너무 써요. 아, 그리고 민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박하고 민트하고 다른 걸로 하는데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동양 민트죠. 네, 서양의 박하가 바로 뭐 페퍼민트니 애플민트니 뭐 스피아민트 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민트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효능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약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어찌됐든 그러면 이어서 저의 풀밭 아니 민트밭이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민트 많이 심어놨죠. 엄청나게 심어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페퍼민트 벌레가 좀 먹었네. 예, 벌레들이 이것조차 또 먹는 놈들이 있어요.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페퍼민트 이게 여성분들이 좀 많이 페퍼민트 차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향 아주 좋습니다. 한국 박하는 좀 쓴맛이 강해요. 그래서 좀 먹기가 그런데 그 서양 이 민트류들은 좀 달콤하죠. 특히나 이 애플민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차로 이렇게 제가 대접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가져다 이렇게 드신 분들도 애플민트를 그 이후에도 많이 찾아요. 저도 여지껏 이제 길러본 민트 중에 스피아민트는 너무 강하고 스피아민트는 정말 그 향이 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를 적게 드리려고 예전에 스피아민트 껌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만든다면 저는 애플민트 껌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초코민트라고 그렇다고 초콜릿 뭐 저기 뭐야 그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 대가 이렇게 초콜릿 빛깔이라서 초코민트라고 하는데 이 화원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이름을 모르고서 팔아요. 이걸 뭐 코리안 민트라고 제가 사올 때는 그렇게 사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초코민트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보니까 초코민트가 맞습니다. 이파리도 약간 초코빛을 좀 띄죠. 그리고 향이 각기 달라요. 아, 이 보십시오. 아휴. 명아주가 아주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쳐. 사실은 이 밭이 작년에 묵었던 밭이다 보니까 낫으로 벨려고 낫으로 가져와도 없구나. 묵었던 밭이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잡초 제거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더니 이 잡초 씨앗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뽑히지도 않네. 가물어가지고 잡초 씨앗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빼꼼한 틈만 있으면 이렇게 멀칭을 저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아이고, 멀칭을 안 하면 잡초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 이 잡초 참 걱정입니다. 저는 그럼 지금부터 민트밭에 잡초를 베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